거세 안 했는데 거세하는 아. 척하는 사람도 아 그런 일이 있었죠. 그죠? 네 비슷한 일이 그래, 있었습니다. 이게 잔머리 돌아간 사람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. 맞아요 맞아요. 자 연산군 10년 5월에 연산군의 귀에 아, 하필이면 네. 연산군이에요? 아 그러니까요. 아, 이 사람의 아이고. 미래가 또 걱정이 되는데? 연산군은 내로남불 나는 문란해도 남들이 문란한 건 못 봐. 아, 원래 그런 사람도 있죠. 예, 예. 연산군의 귀에 내시 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. 심지어 그 내시가 뭐 임신시켰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요. 그래서 소문을 들은 연산군이 이제 승지에게 내시를 신체검사를 하자. 내 눈으로 봐야겠다. 완벽하게 거세가 되어 있는지. 조선왕조 역사상 최초의 이 내시 신체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딱 걸린 내관이 있었어요. 바로 김세필.